오늘의 주 업무는 이틀 동안 온도에 맞춰서 발효시킨 청국장을 으깨에 포장하는 일. 진이 잘 난다. 여기다가 한 양재기만 하고 나머지는 써주시면 돼.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렸을 때 청국장 만드는 엄마 곁에서 일을 돕던 남편은 힘을 쓰고 비율에 맞추어 천일염을 넣어 쓴맛을 제거하는 등 맛을 내는 건 아내가 맡아 합니다. 이제 손발이 맞죠. 이제 벌써 4년째 하니까. 그러니까. 고조를 잘하니까. 원래 또. 뒷목으로 하죠. 보통 기술자가 아니에요. 이제. 무게 한번 재보세요. 뭐 정확하겠지만 넘치겠지만 딱 맞아. 그럼 이제 다 기술자네. 손이 저울이셔. 잘하십니다. 먹어본 사람들이 전화로 주문해 오면 하루에 네다섯 개 정도 나가는 게 일상. 그래도 우리는 1년 12달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농사도 그래도 재밌게 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통장 주문 외에도 겨울엔 김장 체험, 여름엔 구기자, 블루베리 등 열매 체험을 해서 수익을 얻는 부부. 이것만으로도 집을 지을 때 받은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며 손자들 오면 용돈 주는 것이며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데요. 직원을 두고 크게 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혹여 욕심이 생길까 단둘이 하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나 이거 여섯 개씩 갖고 가는 거를 기다렸다 갖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더 손이 빨라졌는데 역시. 그 숙련공 저기 임금은 일반 저기보다 배는 줘요. 이런데 그 저기 공사판에서도 그 저기 배를 주더라고. 20만 원을 넘게 줘. 그리고 나는 이게 가관끼로 먹고 지금 이거 대구 처가 아주 흩어놓네. 이 소리 때문에 안 들려. 안 들려. 못 들었어. 안 들을 거야. 남편의 투덜거림 정도는 가뿐하게 넘길 수 있는 30년 차 주부.